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로운 분위기의 신상카페 양평 그림정원을 소개합니다. 양수리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북한강의 여유로움과 경치가 아름다운 생태공원의 산책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원래는 아트바이어라는 소규모 한옥카페로 운영하던 곳인데요. 북한강 뷰와 잔디정원을 보유한 신관을 개관하며 그림정원이란 이름으로 상호명을 바꿔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주차를 하면 10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한옥 본관과 시골스러운 풍경이 보이는데요. 목가적인 풍경의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 삼각지붕이 멋진 신관 건물이 나옵니다. 2023년 6월 중순에 가 오픈한 공간으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창문 가득히 비치는 풍경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합니다.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2인용부터 다인용까지 테이블에 다양성을 두었습니다. 안쪽에 카운터가 있는데요. 음료 가격은 7,000원부터 12,000원 사이이며 최근 베이커리의 인기를 반영한 먹음직스러운 빵들을 판매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건물을 둘레로 마련된 테라스에 테이블들을 놓았고 테라스에서 보이는 양수대교, 양수철교가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유로운 풍경의 잔디밭과 돌다리가 감성을 자극하는데요. 나무 울타리와 식재된 꽃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싱그러움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잔디밭에서 피크닉 감성을 즐겨보세요. 잔디밭에 돗자리를 배치하여 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잔디밭을 따라 강 쪽으로 이동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작은 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는 바로 양수리 수풀로와 이어지는데요. 멋진 풍경과 잘 가꾸어진 산책로로 소문난 곳입니다. 카페 그림정원의 전신인 본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았는데요. 100년의 흔적이 쌓인 한옥 건물로 고즈넉한 매력이 있습니다. 석가래와 대들보가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채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신관 만석시 본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양평 신상카페 그림정원이었습니다.